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우리 최근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경기 회복세. 자, 여기에도 불씨가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이번에는 최경환 경제팀도 대대적인 유효 수요 증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46조 원에 이어서 이번에는 10조 원의 재정 지출 증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나라 살림이 악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만, 신삼저 현상으로 인해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또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도 여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죠. 오늘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말에 뭐 거래 저도 나가 보니까요, 이뭐 한강 공원에도 그렇고 나들이 상당히 많아졌고요, 옷차림도 화사해지고 가벼워졌습니다. 우리 경기에도 이런 조매나 봄 기운이라 그럴까요? 훈풍이 살살 좀 도는 그런 기운이 감지가 되는 듯 보이는데요. 네. 예, 대외적으로 보면은 올해 예상됐던 여러 가지 그 소위 페테 리스크에 해당되는 부분이 좀 네. 당초 예상보다 많이 누그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에 의한 제2의 유동성 장세 얘기도 많이 나오고 네. 있습니다는. 그런 측면에서 한국 증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이 앞으로 그 상당 기간 투자자들도 주목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 증시 지난 1년 동안은 상당히 좀 암울했죠. 네. 우리가 보면 작년 그 1, 4분기까지만 해도 한국 경제 비교적 괜찮았었거든요. 그러나 세월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건 아닙니다. 네. 한국 경제 입장에서 보면 세월호 사태라는 그 뜻하지 않은 문제로 인해서 사실 이 자체가 이렇게 문제가 됐다기보다는 경제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들고 정리정략적인 문제, 뭐 이런 문제에서 사회적으로 갈등이 되다 보니까 한국 경제가 상당히 좀안 좋았어요. 심리적으로 참 그렇습니다. 가라앉아 있었던,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뭐 일부 방송에서 이 문제 가지고 한 6개월 동안 떠드는 과정에서 그 본인들도 그거 관련해서 전문가들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한국 경제를 상당히 침체를 시켰거든요. 그래서 방송도 우리가 보면 괜히 쓸데없는 뭐 전문가라고 칭하는 이런 사람들이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 뭐를 알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본인들이 이렇게 진역이라든가 뭔가에서 현장까지 이렇게 본인들이 때리는 이런 아주 촌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그런 것이 결국은 한국 경제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부담해서 한국 경제 보면 경제권 이상으로 사실 그 소프트 패치 이런 됐죠. 그래서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작년 최경환 경제팀이 이렇게 들어올 때 한국 경제 소프트 패치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보다 더한 단계 더 내려가는 라지 패치라든가 경착륙이라든가 중진국 함정 이런 우려들이 나왔었는데요. 어쨌거나 네. 최근에 보면 이 증시라든가 부동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진행자께서도 지난 주말에 뭐 이렇게 봄 날씨가 만연해서 사람들의 몸차리가 봄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는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산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좀 다소나마 훈풍이 부는 것 네.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사실 아직까지 우리가 청년 그 실업 문제라든가 이런 체감 경기 측면에서 이렇게 뚜렷하게 개선되는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는. 네. 그러나 자산 시장 측면에서 한국 경제 기대감 이런 것이 지금은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분이라든가 한국경제TV 시청자분께서는 한국 증시의 모습, 부동산 모습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이 앞으로 좀 상당 기간 동안 그 움직임을 주목하실 필요가 네.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그간의 침체를 생각하면 그야말로 지금 부동산이라든가 증시 처음 이 훈풍이 돈다는 건 그야말로 시작이죠. 시작이기 때문에 정책 당국도 모처럼 좀 활기를 찾으면서 좀 의욕적으로 나서보려는 이왕 불씨가 생긴 김에 좀 태워오르게끔 하고자 하는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의 대책도 연이어 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네. 그 정책 당국자의 대책이라는 건 상당히 네.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그 금리를 내리고 돈을 풀면 우리가 그게 잘했든 못했든 간에 글로벌 사회에서는 이 진흙탕 속에 진흙을 튕길 때는 같이 튕겨야 된다 하는 좀 이제 관련 그 당국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눈살이 찌푸리게 하는 그런 쪽의 그 경제 해설도 했습니다는 사실 우리 경제 입장에서는 최근에 주식이라든가 그다음에 부동산의 그 다소나마 숨통이 터지는 데 있어서는 네. 역시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어렵게 하더라도 0.25% 금리를 좀 이렇게 낮춰준 측면 이런 것이 하나의 계기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역시 정책 당국자의 그 정책 자세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좀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나 작년 8월 달과 10월 달에 금리를 내리긴 했습니다만 그때보다
지금 정책 당국자가 잘하는 이유는 네. 그때는 정책 당국에서 금리를 내리고 이게 여론에 뭐 밀리다 보니까 아유 금리를 좀 내리지 말아야 되는데 금리를 내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소비와 투자의 주체에 해당되는 대출 금리는 안 내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이렇게 정책 금리를 내린과 함께 네. 대출 금리가 내려갈수록 이렇게 도덕적 설득을 구하는 모습 이런 게 상당히 그때보다는 좀 이렇게 상당히 다른 모습이고 이거 정치적인 측면이라든가 자산시장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좋은 분위기를 연출시키는 네.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여기에 맞서서 오늘 어떻습니까? 진행자분 우리 김영경 PD께서 저 돈 모습 보이는데 네. 저 돈 모습이 아주 선명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좀 흐릿하게 보이십니까?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선명하게 보이시죠? 예. 그만큼 이렇게 앞으로 기대가 상당히 높아서 그러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또 한국경제TV 시청자분이라든가 투자자분도 저 돈의 색깔이 상당히 선명해 보실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앞으로 저의 선명한 모습이 증시라든가 자산 부동산의 어떤 가격 상승으로 선명하게 이렇게 그 이끌어갈기를 기대하는데요. 예. 그런 측면에서 지난 주말에 역시 경기 부양책 같은 경우에는 재정정책 측면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정책 같은 경우는 시차가 상당히 좀 이렇게 짧고 그다음에 네. 여기 이제 간접적인 시차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상당 부분은 투자 승수 효과라든가 뭔가 정부 지출 승수 효과라는 거에서 경기에 미치는 효과는 어쨌거나 좀 확실하고 네. 그다음에 효과 자체가 큰 거거든요. 그래서 최경환 경제팀도 한국은행에서 어렵게 금리를 내렸으니까 여기에 화답이라 하듯 다시 작년에 46조의 한국판 뉴딜 정책 패키지에 이어서 10조 원 정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붙는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정책적으로 좀 경기라든가 증시라든가 부동산에 우호적으로 간다면 사실 한국 경제에서 보면 지금 증시라든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의 훈풍이 네. 좀 경기 전반적으로 특히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청년 그 고용 사정에 좀 앞으로 계속해서 훈풍이 불기를 기대하는 이런 분위기가 네. 모처럼 이렇게 지난 주말 기획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아마 이제 지난해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경기를 좀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46조 원이라는 금액을 준비를 해서 이제 투입을 하겠다고 그랬고 이번에 또 유효 수요를 확대해보자는 차원에서도 10조 원을 추가로 지출한다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더 이렇게 늘리게 되면 혹시 재정적으로는 좀 문제가 없을까? 재정적으로 받쳐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당연히 좀 나오게 되는데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우려되겠죠. 네. 정부가 발표하는 건 뭐 10조든 20조든 괜찮겠죠. 그러나 사실 그만큼 재정적으로 그걸 뒷받침해 줄 수 있느냐 네. 이런 측면에서 사실 그 최경환 경제 부총리께서 10조 원 정도 밝히면 당연히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지출 규모가 큰데 이것이 나라 살림이 받쳐줄 수 있을까 네. 하는 측면에 나라 살림의 건전도를 당연히 따져볼 수밖에 있겠거든요. 물론 그런 우려는 사실 충분히 당위성이 있고 현 경제팀도 지출 계획만 이렇게 밝혀지 말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이런 우려 같은 것은 사실상 충분히 이렇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는 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전 정부까지 비교적 재정이 건전국으로 분류됐거든요. 근데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경기도 좀 안 좋았고 여러 가지 정책 파워풀리즘에 이렇게 맞물려서 지출 사이드가 상당히 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현 정부에서 재정 수지가 악화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러한 정부의 그 추가적인 정부 제출 계획에 의해서 재정이 받쳐줄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측면의 우려는 충분히 좀 당위성을 갖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한국의 그 가계부채가 지금 천조 원이 넘는 상태에서 네. 이번에 그 이주열 총재께서 금리를 내리면 사실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지 않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가계와 정부 부채의 동반 천조 원 시대에 이런 시대에서 앞으로 그 금리 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그다음에 정부의 그 지출 증가에 따른 어떤 양대 부채의 그 이렇게 규모가 더 커서 이런 논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너무 과대한 우려는 또 경기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좀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네. 작년에 그 세월호 사태에서도 너무 그냥 이렇게 종편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한국 경제에 상당 부분 심리적으로 위축시킨 그런 비경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우려 같은 경우에 아주 근본적인 정확한 이론을 토대로 해서 네. 한국의
부채라든가 정부 견전도를 평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사실 최근에 네. 논쟁 같은 경우는 논쟁을 위한 논쟁, 방송을 위한 방송 이러면 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본적인 이론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이런 논쟁의 성격을 좀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는 네. 말씀드립니다. 그럼 그 논쟁의 성격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물론 정부 쪽에서도 어떤 재정 지출을 결정을 할 때는 요모조모 따져보고 가능하니까 결정을 내린 것이겠지만 이번에 추가로 이제 10조 원 얘기가 나온 이후에 한동안 잠잠했던 이 국가 채무 논쟁이 또 이제 불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예. 예 다음 달 총선에 앞서서 예. 당연스럽게 이런 것이 여야 간의 이슈가 되고 선거 전략감만 밀려서 다시 한번 최경환 경제팀에서 10조 원 정도 재정 지출을 하다 보니까 국가 채무 논쟁이 아. 지금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데 아, 내년 총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음 달 보선이 있지 않습니까? 아 보선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예. 예 총선. 예. 제가 총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던가 네. 그럼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다음 달 네. 보선과 맞물려서 예. 다시 한번 이렇게 이슈가 되는 상황인데요. 사실 재정이라는 것은 흑자가 건전한 건 아니다 하는 걸 말씀입니다. 네. 흑자는 잘못된 거다. 시청자 여러분, 민간과 재정부는 좀 달리해야 됩니다. 민간은 양입 제출의 원칙입니다. 내가 들어온 걸 대비해서 사실상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가계라든가 기업은 이윤이 되고 저축이 돼서 흑자가 나는 것이 건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재정은 양출 재비 원칙입니다. 쓰는 걸 생각해서 사실상 나가는 거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이렇게 흑자가 낼 필요는 없다. 관리 가능한 적자만 발생하려면 네. 그것이 가장 잘된 작품이다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부분에서 흑자가 되면요. 예. 일단 세금을 국민들이 많이 걷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지난번에 연말 정산과 마찬가지로 너무 가념은 그것도 문제. 예. 그다음에 사실상 돈을 안 걷었다 하더라도 너무 적게 쓰면 또 이게 재정부의 흑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게 쓰면 뭐냐? 복지비라든가 이런 거 국민의 조세, 국민의 환원 원칙에 의해서 네. 덜 쓰면 그것도 문제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민간 사이드와 정부 사이드는 원칙이 다르다. 민간 사이드는 양입 제출 원칙이고 네. 그다음에 재정 사이드는 양출 제입 원칙이다. 먼저 쓰는 걸 생각해서 나눠야 한다. 그래서 일단 시청자 여러분한테 재정의 건전한가 하는 것은 민간 사이드의 흑자와 동일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일반적이다. 국가 채무는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 부채 논쟁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얘기하려면 우리가 한번 그 눈이 맞겠으면 간단히 여기 자막을 통해서 간단히 정리하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말씀드렸기 때문에요. 협의는 소속 기관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이미 발생한 채무, 이미 발생한 현실적 채무만 그 다음에 광의는 협의 개념 플러스 공기업의 현실적 채무. 그 다음에 최강의 개념은 광의 개념에 준정부 기관제 4대 보험까지. 그 다음에 현실적, 이미 발생할 채무도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묵시적 채무 예부자까지 포함해서. 예. 그러면 한국은 신흥국이다. 자, 채무 나는 거, 국가 채무가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 관리 관행해야 되거든요. 선진국은 100%, 국가 채무 GDP 비율이. 네. 그 다음에 한국에 속한 신흥국은 70%. 한국 어떨까? 한국은 35%. 건전하다. 그래서 더 써야 된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더 써야 된다. 하는 이래서 한국 경제가 모처럼 이렇게 불씨가 살아날 때 훨훨 달라져서 더 써야 된다. 그래서 이 국가 채무 논쟁은 사실 이런 국제적인 이론적 근거가 약한 사람들이 사실 자기의 자의적 성격을 얘기해가지고 자, 건전하다고 얘기하면 협의 개념으로 동원한 거고 우리 국가 채무를 굉장히 크게 한다 그러면 최강의 개념을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협의의 개념은 GDP 대비 35% 안전 수준. 광의 개념은 GDP 대비 70%. 최광의 개념은 140%. 자, 70%. 그러면 협의의 개념은 우리가 아주 건전하고 최광의 개념은 위험수의 두 배고 예. 한국 경제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국제적인 표준은 어떠냐? 국제적인 표준은 협의의 개념이다. 35%, 네. 70% 대비 건전하다. 더 써야 된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국제적으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네, 어떤 채무에 대해서만 보기 때문에 지금 건전한 상황이고요. 자, 다른 국가 같은 경우 보통 미국이나든가 일본, 유럽도 이런 재정 위기의 이야기가 상당히 많았고 그걸 또 풀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도 좀 많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시청자 예. 여러분 오늘 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나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선진국이고 우리 경제국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이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보다 재정 사정이 더 어렵고 국가 채무가 더 높은 네. 이런 국가들은
사실 어떻게 이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살릴까 하는 측면을 보겠습니다. 이게 재정 적자 국가 채무가 늘 때 네. 이거 건전해 있죠. 건전하게 하는 방법 두 가지 방법이 있죠. 하나는 지출을 줄이는 거, 예. 씀씀이 줄이는 거. 네. 하나는 경제 성장을 위해서 재정 수입을 증가하는 거. 서로 상반되죠. 그래서 같은 그 재정 적자 국가 채무 문제가 됐을 때 지출 삭감. 하버드대학교의 로커프 교수가 주장했던 네. 로커프 독트린. 반면에 사실 이럴 때일수록 적자가 확대될수록 지출 증대시켜서 투자 승수 효과에서 경제 성장이 나면 재정적 수입은 누진 적구조이기 때문에 재정 수입 증가해서 네. 결과적으로 재정의 중장기로 줄인다는 것이 바로 크루그만 독트린이거든요. 그런데 네. 대부분 금융위기에는 자 지금 어려울 때 더 지출을 삭감시키면 국민들이 어렵다. 국민들 중에서 또 어떠냐. 어려울 때 더 지출을 증가하면 있는 사람들이야 자산이 축적될 때 버틸 수가 있습니다. 밑에 사람들이 더 어렵다 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중산층이 붕괴해서 밑에 사람들이 더 많은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미국과 유럽과 그다음에 일본 같은 또 우리 경쟁 상대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러커프 독트린과 크루그만 독트린에서 대부분 다 크루그만 독트린을 통했다. 자, 적자 심하고 네. 그다음에 국가 채무. 우리보다 더 적자 심하고 국가 채무가 더 어려운 국가도 정부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는 러커프 독트린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최근에 다시 재정 지출 10조, 10조 이렇게 늘까 논란이 되는 상태에서 이 대목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어려운 국가도 사실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 부양시켜서 재정 수입을 중장기적으로 건전해가는 이러한 정책 수단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급진적인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의 그 국가 채무가 많다 하는 것은 일단 잘못됐다 하는 얘기고 네. 자 지금 세계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때 보면 재정 부분의 지출을 증대시킨 크루그만 독트린이 될 땐 우리는 더 써야 된다. 어떤 분 그래요. 아침부터 당신은 어떻게 보면 이상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가계부채는 네. 미국과 다릅니다. 미국은 소비성 부채거든요. 한국은 대부분 다 주택담보대출이기 때문에 네. 시가 대비해서 부동산 담보 비율을 70%, 50% 잡았기 때문에 시가가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한국은 뭐냐 일부의 세계처럼 가계부채 위기설, 가계부채 위기설은 상당히 잘못돼 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최경환 경제팀이 재정지출 추가로 이제 10조 원 늘려서 경기부양에 나서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뭐 일본 물론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은 좀 얘기를 해볼 가치도 있지 않나 싶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재정 지출 10조 원 정도 늘어나면 네. 또 한 가지 그 얘기를 하는 게 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또 효과가 좀 논란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이 지금 뭐냐. 마중물 효과다. 그래서 경제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 마중물 효과라는 것은 트리클 다운 이펙트다. 영어로 표현하면 트리클 다운 이펙트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항상 보면 재정 지출 관련해서 두 가지 얘기가 있죠.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 크라우딩 인 이펙트에서 사실 구인 효과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잠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논란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란 구축 효과라는 것은 정부 지출을 증대시켜도 사실상 그렇습니다. 민간이 지출을 삭감한다. 그러면 총지출, 총세 증가하느냐, 안 증가한다. 국가 채무만 증대시키지 경기부양 효과 없다. 이렇게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 구축 효과에다 리포트 했고요. 그다음에 구인 효과는 네. 정부 지출이 일등의 마중물 효과를 해서 정부 지출을 하면 자 우리가 시골에 펌프 네. 진행자분께서는 혹시 기억이 납니다. 시골에 펌프 아십니까? 예, 바가지로 물을 부어넣어서 한참 몇 번 예, 펌프해야 물이 나오죠. 바가지에 물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 지출이 모두 경기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처럼 민간이 경기 부양하고 GDP에서 설비 투자라든가 민간 소비가 기여도가 큰 입장에서 오면 정부가 네. 다 담당할 수 없다. 더더구나 정부가 다 담당하면 국가 채무 논쟁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국가 채무뿐만 아니라 정부가 빅거먼트 된다, 큰 정부 된다, 뭐냐 도대체 규제가 많고 뭐고 뭐 이렇게 된 얘기 했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마중물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정부 지출 증대, 그다음에 그 지출 증대를 통해서 민간에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바로 네. 트리클 다운 이펙트, 마중물 효과, 이게 크라우딩 인 이펙트, 거시경제에서는 크라우딩 인 이펙트라는 표현을 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보면 현 정부가 네. 비교적 세심한 배려를 했던 것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사실상 정부의 그 10조 원 정도 잘 조달한다면 이것은 구축효과 우려가 된다. 왜냐? 국채 조달하는 국채를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는 과정에서 네.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국채 가격이 떨어지고 금리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 금리가 올라가면 소비와 투자는 감소겠죠. 그래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정부 지출을 증대시킨다 하더라도 네.
금리 인상을 통해서 민간 수요가 감축하기 때문에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발생한다. 효과가 미비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고요. 예. 그러나 현 경제팀에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소위 페이거 정책. 자, 줄여라. 네. 앞으로 돈 쓸 일만 줄여라. 하는 그 페이거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그 과거에서 어떤 과거에서 좀 계량형인 BTE라든가 BTL 방식으로 이어가지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사실상 재원 조달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네.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 지출의 어떤 마중물 효과, 크라우딩 인 이펙트, 부인 네. 효과 이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네.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여권 상황에서 이제 어떤 정책 부분 또 외에도요, 지금 형성된 것이 지금 신삼저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금리에 저유가에 또 원화 가치도 글쎄 지금 많이 떨어져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여건이긴 한데 이런 부분이 모처럼 우리 좀 주가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흐름을 주고 있는 또 힘이 되고 주고 있다 보니까요. 예. 네, 일단 여권적인 측면에서는 작년 예. 1년 대비해서 네. 신삼저다. 이 신삼저는 삼저를 좀 아셔야 되는데요. 1980년대 후반에 네. 삼저 현상에 대비해서 그때 시청자 여러분 그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1000포인트 갈 때입니다. 상당히 한국의 그 증시 역사성 보면 굉장히 좀 획기적 이런 시대였었는데 네. 사실상 그렇습니다. 그러한 모습과 위험성으로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신삼저라는 얘기가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해서 이렇게 대부분 매스컴에서 올해 월요일자 예. 오늘자부터 나오고 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진행자분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지금은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사실 저금리 저유가는 맞다. 그런데 네. 원화는 사실 우리가 그동안 돈 풀기에 인색했고 금리가 뒤늦게 내쳤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작년에는 엔저에 대비해서 원고 그다음에 올해는 유로화 약세에 대비해서 원고해서 네. 원화가 이렇게 약한 것은 낮은 것은 아닙니다. 원화 가치가. 예,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면 1고 2저 현상. 이것이 적당한 게 아닌가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1중 2저 현상. 예. 1고와 2중은 뭐냐면 원화 네. 가치가 상대적으로 아직도 경쟁국에서 높은 상태다. 예. 수출 입장에서는 채산성 측면에서는 불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어쨌거나 이런 여건적인 측면에서 1고 2전이, 1중 2전이, 신삼전이 어쨌거나 대외적인 변수라든가 국내 가격 변수 측면에서는 네. 사실 모처럼 증시라든가 부동산의 훈풍이 불 수 있는 여건. 그다음에 최경환 경제팀과 재정 추가 재정 10조 원 그리고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내린 이 효과가 사실 정책 여건이 개선돼야 네. 개선돼야 그것이 효과가 발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시그널 준대도 국민들이 심리적으로 좀 움퉁이 아주 움츠리면 야 당신 떠들어라. 나는 내려간다 이렇게 하지만 조금 분위기가 개선되면 기대감에 의해서 네. 정부가 똑같은 시그널을 때도 앞서 투자하는 기대감 때문에 살아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3조라든가 1중 2조 현상 네. 1고 2조 현상은 우리 정책 여건 측면에서 보면 정책 효과를 기대할 네. 수 있는 이런 여건, 우호적 여건이 형성되고 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우리 지금 최경환 경제팀의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앞서 잠시 언급을 위원께 주셨습니다만은 지금 내년에 이제 총선을 앞두고 다음 달 4월 1일에 이제 재보선 선거가 네. 있습니다. 한 네 곳에서 일어나는데 참 정치적으로도 여러 지금 당 간에 좀 예민한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 경기를 어떻게 보냐, 성장이냐, 복지냐, 범인세를 올릴 거냐, 내릴 거냐 이런 부분도 참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네. 이게 우리 경기를 두고 이게 경기가 좀 살아날까, 그다음에 어떤 점 위기다. 네. 경기가 좀 살아나면 살아난다는 게 뭐냐, 국민들을 한번 봐라. 네. 뭐 이런 식의 또 범인세를 올릴 것이냐 말할 것이냐 이런 논쟁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뭐 그렇습니다. 이런 논쟁 같은 경우는 경제가 살아나면 그 논쟁들은 다 두그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됐습니다. 네. 어쨌거나 여든 야든 각종 개척이든 우리 경제가 살아나야 됩니다. 기본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림살이가 펴져있지 그것은 논쟁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지 살림살이가 아주 축소된 상태에서 논리라면 그 자체가 뭐냐면 지난번에 이렇게 여야 간에 논쟁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표심을 먹고 국민의 경제상을 안정하고 선거만 되면 경제가 됐다, 경제가 했다 하는 분들이 한국 경제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시청자 여러분 같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한국 경제를 망친 이런 것도 상당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저는 뭐 이렇게 논쟁 그렇게 관계없이 모든 논쟁은 우리 경기만 살아나면 된다. 네. 자, 모처럼 대외적인 분위기 괜찮고 그다음에 우리 여건적인 정책이 괜찮고 그다음에 사실 정책도 좀 우호적으로 가고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정책 수용층인 정책 수용층이 되면 입법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 이런 게
갈기갈기 째지 말고 오랜만에 좀 대승적인 측면에서 저는 뭐 정책 세계를 뛰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을 생각해서 오랜만에 좀 우리 국민들이 활짝 웃을 수 있게끔 이런 논쟁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정도로 여유 있게 이런 논쟁이 될 수 있는 이런 그 분위기가 오랜만에 좀 창출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가 지금은 뛸 때다. 자, 이게 누구누구 뭐 최경환 경제팀을 응원하는 거 아니다. 한국의 후손 세대, 우리 지금 젊은이들, 어렵게 오는 젊은이들, 청년 실원들이 심플 가는데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모두가 뛸 때다. 특히 그중에서 국회의원들이 입법을 좀 잘 만들어서 다음 달 그 선거에 대해서 정략적으로 이런 과정을 좀 이용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 청년분들을 위해서 한국 경제 뛰어야 될 때다 하는 것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 부동산 증시 좀 훈풍이 불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정부의 재정 지출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것인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